회사에서는 요양원 업무 보조를 위한 다중 주행 로봇 제어 시스템을 개발했고 6명의 팀원이 함께했습니다. 프로젝트 소개와 다중 로봇 제어를 제가 말씀드리고 내비게이션을 조은기님, 딥러닝 요소와 결론을 강하늘님이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목적은 다중 주행 로봇 제어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었고 인력이 부족한 요양원 업무 보조에 적용하는 시나리오로 개발을 했습니다. 기술 스택은 화면과 같습니다. 이런 시스템 구성도로 개발을 시작했는데요. GUI와 코어와 하드웨어 단위로 나누어 개발을 했고 GUI는 PyQt로 그리고 코어는 파이썬으로 개발을 했는데 메인 컨트롤러와 데이터 매니저, 태스크 스케줄러, 패스 플래너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작업에 필요한 내용들을 데이터 매니저와 태스크 스케줄러와 패스 플래너에서 연산을 해주면 메인 컨트롤러가 그 내용을 로봇과 통신을 합니다. 데이터 매니저는 데이터베이스와 쿼리 작업을 하기 위한 코드였고요. 그리고 로봇은 로봇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개발한 부분이 로봇 컨트롤러이고 슬램 툴박스와 내부툴을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센서로 라이더와 카메라를 사용했고요. 로봇의 기능으로는 우선 크게는 배송 요청, 좌측에 보이는 배송 요청하고 로봇 상태 모니터링, 그리고 우측에 팔로우를 온오프하는 기능하고 위험 상황을 확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먼저 배송 요청을 할 때는 GUI에서 목적지도 같이 선택을 해서 그 데이터를 코어로 넘겨주고요. 코어에서 작업 항목을 추가하고 로봇에게 작업을 할당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할당될 로봇의 현재 위치와 작업의 목적지로 경로를 계산하는데요. 저희 쪽에서 A*STAR 패스 플래닝을 적용을 해서 계산한 경로이고요. 이 경로가 로봇에게 전달이 되면 로봇이 이동을 시작합니다. 이동 완료 후에 작업을 수행합니다. 로봇은 실시간으로 현재 좌표와 작업 상태를 확인을 해주고 있어서 이 내용을 코어 쪽으로 보내주고 GUI에서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관리자는 팔로우 온오프를 제스처를 인식해서 진행할 수 있는데요. 팔로우가 온이 된 경우에는 로봇의 카메라로 사람을 인지를 해서 사람이 이동하는 방향대로 따라오게끔 하는 기능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CCTV를 인식을 해서 사람의 자세로 쓰러져 있는 상황이 있다면 긴급상황이라고 알림이 갈 수 있게끔 했습니다. 자율주행을 위해서 맵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구성을 했는데요. 데스크와 배식대, 다용도실, 방 이런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실제로 만든 맵의 이미지이고 이 이미지는 맵의 레졸루션을 고려해서 벽의 두께를 5cm 이상으로 설계했고 저희가 사용했던 라이다가 인식할 수 있는 최소 거리가 10cm여서 방문의 넓이를 40cm 이상으로 설계했습니다. 로컬라이제이션 향상을 위해서 곳곳에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시한 랜드마크를 추가했고요. GUI에서 화면을 보는 부분은 좌측에서 지도상 로봇 위치와 경로를 볼 수 있게 했고 우측 상단에서 로봇 1, 2, 3번의 카메라를 볼 수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에서 로봇의 현재 상태와 로봇이 진행 중인 업무를 볼 수 있고 가운데 하단 부분에서 업무의 타입과 목적지를 선택해서 요청을 보낼 수 있습니다. 요청된 내용은 우측 하단의 태스크 큐로 들어가게 되고 태스크 큐에 남아있는 업무가 대기 중인 로봇이 있을 때는 자동으로 할당이 됩니다. 다중 로봇 제어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업무를 받을 로봇이 이동을 하는 모습이고요. 1번, 2번, 3번 순으로 지금 주어진 태스크 순서대로 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완료가 되어서 두 번째 태스크를 수행하는 모습입니다.
모듈 50 목적지에 도착해서 현재 대기 상태입니다.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어느 위치에서나 경로를 생성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짰는데요. 이렇게 경로를 생성해 주신 분은 우선 현재 로봇의 위치에서부터 점이 시작을 해서 저희가 패스플래닝으로 받은 웨이포인트들을 각각의 점끼리 선으로 이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봇이 주행하는 경로랑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가중제어를 위한 네트워크 구성으로는 로스 도메인 브릿지를 사용했는데요. 관제에서 로봇으로는 업무와 경로를 보내주고 로봇에서 관제로는 현재 위치와 실시간 카메라, 업무 완료 내용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각각의 관제와 로봇이 서로 다른 도메인 아이디를 가지고 있어서 관제에서 로봇으로 보내줄 때는 태스크 언더바 숫자 형태로 각각의 어느 로봇에게 태스크를 주었는지 구분할 수 있게 했고 로봇에서는 같은 로봇 패키지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태스크 형태로 가지고 있게 했습니다. 로스 도메인 브릿지를 사용한 이유는 먼저 저희가 사용했던 로봇에 라즈베리 파이가 탑재되어 있었는데 주행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성능이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 PC를 연결해서 사용을 했는데 하나의 도메인 아이디에서 네임스페이스로 관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게 비효율적이라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로봇에 하나의 로스 도메인 아이디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로스 도메인 브릿지는 로스2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라이브러리 사용으로 직접 구현해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하고 싶었습니다. 이어서 로봇이 어떻게 작업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지 작업 요청과 작업 할당, 작업 수행, 세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관리자가 GUI로 작업 요청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작업 데이터를 받아서 메인 컨트롤러에 전달을 하면 메인 컨트롤러에서는 이 데이터를 가공하지 않고 바로 태스크 플래너로 넘겨줍니다. 태스크 플래너에서는 DB와 작업하는 데이터 매니저에게 작업을 저장하고 이 저장 성공했다는 내용을 받아서 태스크 플래너에서 버퍼에 작업을 추가합니다. 작업 목록을 메인 컨트롤러로 반환을 해주면 메인 컨트롤러에서는 GUI로 다시 전달을 해서 작업 목록을 갱신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을 할당하는 시나리오인데요. 우선 메인 컨트롤러에서 0.5초에 한 번씩 새로운 작업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작업 스케줄링 요청을 보내면 태스크 플래너에서 데이터 매니저로 작업 가능한 로봇 데이터가 있는지 요청을 하고 데이터 매니저에서는 현재 로봇이 있는 경우에 로봇 아이디를 보내줍니다. 1, 2, 3번 아니면 실패했을 경우에는 0번입니다. 현재 모두 작업 중이면요. 그래서 1, 2, 3번인 경우, 0번이 아닌 경우에는 작업을 지금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우선한 것, 지금 저희는 큐를 사용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들어간 작업을 가져옵니다. 그 작업을 항목과 로봇 아이디를 메인 컨트롤러로 보내주고 나서 컨트롤러에서는 패스플래너로 목적지, 작업의 목적지와 로봇의 현재 위치를 가지고 경로 생성을 요청합니다. 패스플래너에서는 경로를 생성해서 데이터를 컨트롤러로 보내주고 메인 컨트롤러에서 최종적으로 작업 종류와 경로 데이터를 로봇 시스템으로 내려서 작업 지시를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로봇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부분은 이어서 로봇이 원래 대기를 하고 있던 상황에 작업 지시가 들어왔을 때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작업이 시작됐다는 내용을 관제에서도 알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로봇이 받고 나서 로봇 상태를 갱신하고 작업 중인지, 작업 종류는 무엇인지, 목적지는 어디인지 UI에서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별개로 로봇 현재 위치를 AMC의 호주로 계속해서 보내주고 있었고 이 위치도 실시간으로 GUI에서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이동이 완료되고 나면 이동 완료라는 내용을 메인 컨트롤러로 보내주고 컨트롤러에서 GUI로 로봇 경로를 보여주고 있던 걸 안 보여주게끔 함으로써 완료됐다는 걸 알 수 있게 합니다. 작업을 수행하고 나면 작업이 완료됐다는 내용을 컨트롤러로 보내주고 UI에 로봇 상태를 대기로 갱신하고 작업 상태는 작업 완료로 갱신합니다. 작업 완료됐다는 내용 그리고 로봇 상태가 현재 어떠하다는 내용을 데이터 매니저로 저장합니다. 로봇은 다시 대기 상태입니다. 여기까지이고 내비게이션은 종민님이 이어서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비게이션과 로봇 주행에 대해서 발표를 맡게 된 조홍기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로봇 주행의 웨이포인트를 생성하기 위해서 A-STAR 패스플래닝을 사용을 했습니다. 원래 로스에서 이제 제공하는 내비게이션 패키지가 경로를 어디로 가라고 지정을 하면은 거기까지 경로를 생성하고 주행을 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프로젝트는 다중 로봇을 제어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 경로를 주었을 때 경로가 겹치게 된다면은 이제 로봇이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였고 그 가능성을 줄이고 싶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패스 플래닝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웨이포인트를 서로 겹치지 않게 주어서 이제 로봇이 그 웨이포인트로 이행할 수 있게끔 저희가 A-STAR 알고리즘을 사용하여서 웨이포인트를 구성하고 로봇한테 지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A-STAR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A-STAR 알고리즘은 휴리스틱 함수를 이용해서 현재 노드에서 이전까지의 경로의 코스트와 그리고 목적지까지의 코스트를 서로 합하여서 값이 최소인 경로를 탐색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좌측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위쪽은 다이스트라 알고리즘이고 아래는 이제 A-STAR 알고리즘인데 이제 다이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트에 대한 그 판별이 없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이제 탐색을 해가지고 굉장히 오래 걸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제 A-STAR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값이 최소인 노드를 먼저 탐색을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굉장히 빠른 경로 탐색을 할 수 있게 합니다. A-STAR 알고리즘은 하이브리드 A-STAR 그리고 JPS 같은 이제 기능면이라든가 아니면 성능면에서 좀 더 개선점이 많은 그런 경로 탐색 알고리즘의 가장 기본적인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해당 알고리즘을 저희 프로젝트에 녹여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A-STAR 패스 플래닝을 통해 웨이포인트를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로스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통해 패키지를 통해 가지고 그 웨이포인트를 이행하게 합니다. 내비게이션 패키지는 이제 골포인트를 주면은 자동으로 패스를 계산하고 주행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이 있다면은 이제 비헤이비어 트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상황별로 이제 판단을 하여 가지고 적절한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나리오 확장이 용이하다고 생각하여 해당 패키지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로봇 주행 테스트를 하면서 크게 두 가지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동 중 이제 벽에 부딪히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해당 상황이 어느 상황에서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현재 로봇의 현재 위치하고 이제 다음 웨이포인트 사이에 이제 장애물이 존재할 경우에 충돌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그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맵을 로드를 하고 그 다음에 장애물에 대해서 이제 패딩을 적용을 하여가지고 안전구역을 확보를 한 다음에 그 안전구역 내에서 웨이포인트를 생성을 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로 저희는 주행 성공률이 20%에 그치던 것을 80%로 향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동 중에 갑자기 멈추는 현상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문제 현상은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행 중에 이제 갑자기 타임아웃이 되면서 멈추는 현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골 도착 0.2m 전에 멈추고 타임아웃 상태에 빠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시도를 좀 많이 해봤는데요. 일단 의심이 가는 걸로는 내비게이트 포즈를 이용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본 이제 비헤이비어 트리를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기본 비헤이비어 트리는 처음에는 이제 경로 계산을 하고 경로 이동을 하는 작업을 계속해서 합니다. 만약에 경로 계산이나 이동이 실패한 경우에는 이제 저희
오른쪽에 라운드 로빈으로 빠져가 왼쪽의 경우에는 이제 저희 시나리오에서 항상 펄스로 주었기 때문에 바로 오른쪽으로 넘어가는데 라운드 로빈에 빠지게 될 경우 전체 코스트맵을 지우고 회전을 하고 그 다음에 5초간 대기를 하고 그 다음에 뒤로 조금 물러나는 그런 행위를 계속해서 합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 라운드 로빈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을 하여가지고 비헤비어 트리를 다음과 같이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제 연속 실행을 하는 경우에 이제 경로 계산을 하고 이동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장애물의 이제 종류에 따라서 행동을 또 다르게 해서 추가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그 경로 계산 이동이 실패한 경우에는 갇혔는지를 판단을 하여서 이제 그 갇히지 않았다면은 이제 그 현재 방향으로 조금 더 주행해 보도록 이제 로직을 조금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해결책이 이제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로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비헤비어 트리의 변경이 있었고 그다음 두 번째에서는 이제 타임아웃이 그래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내비게이션을 그 테스크를 캔슬시키고 그다음 CMDB의 값을 주어가지고 다음 웨이트 포인트까지 로봇을 이동시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쪽은 이제 해결책을 반영한 주행 영상이고요. 아래쪽은 그 이제 타임아웃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해결책을 적용하였을 때 좀 더 웨이포인트에 좀 더 정확하게 이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로는 30초 이상 멈추는 현상을 해결을 하였고요. 10초 이내로 목적지로 재이동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CMDB 제어를 통해가지고 조금 더 정확한 포인트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봇 주행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메인 컨트롤러에서 이제 패스를 생성해서 웨이포인트를 받은 다음에 로봇 시스템에 웨이포인트를 전달하게 되면은 그 웨이포인트들을 루프문을 돌리면서 이제 주행을 하게 됩니다. 예, 주행을 하는 도중에 이제 만약에 타임아웃이 10초 이상 지속되게 되면은 태스크를 캔슬시키고 CMDB로 그 웨이포인트까지 보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프가 끝나게 되면은 수행 상태의 그 판별 여부를 이제 전송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 기능의 딥러닝 요소에 대해서 강하늘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음으로 저희 프로젝트의 딥러닝 요소를 발표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저희 시스템을 인력이 부족한 요양원 업무 보조라는 시나리오에 적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던 자율주행 기반의 배송 기능 이외에도 로봇이 사람을 인지하고 따라가는 기능이 추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저희가 처음에 구상한 아이디어는 특정한 마커를 옷에 부착하고 로봇이 마커를 검출하면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사람을 따라다니는 그런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이를 위해서 영상 인식 알고리즘을 통해 특정한 색상과 도형을 검출하고 해당 프레임 안에서 검출된 객체의 위치와 비율을 통해서 로봇이 가야 할 방향과 거리를 계산하여 주행에 반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렇게 특정한 마커를 부착하지 않고도 로봇이 사람을 따라가게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저희는 객체 검출 알고리즘 대신에 사람을 탐지하는 딥러닝 모델을 객체 검출 알고리즘을 사람을 탐지하는 딥러닝 모델로 대체하였고 디텍션 모델로 YOLO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영상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특정한 마커를 달지 않고도 모델이 사람을 탐지해서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능 안에서는 한 프레임 안에서 다수의 사람이 탐지되었을 때 로봇이 따라가야 하는 특정한 사람을 지정하는 기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특별한 학습 과정 없이도 특정 사람을 지정해서 팔로잉하는 기능을 구현을 하였습니다. 우선 따라갈 대상을 캡처하여 이미지 샘플을 일시적으로 저장합니다. 다음으로 캡처한 이미지를 사전 학습한 분류 모델에 넣어서 기준값, 저는 앵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앵커 값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실제 사용 시에는 탐지된 객체를 동일한 모델에 넣어서 이 앵커와 유사도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 이상의 가장 높은 유사도를 보이는 객체를 로봇이 따라갈 대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 프레임 안에서 다수의 사람이 탐지되더라도 로봇이 따라가야 할 대상과 아닌 대상을 구분해서 탐지합니다. 그리고 로봇은 지정된 대상을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팔로잉 모드의 추가 기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손동작을 이용한 팔로잉 모드 전환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손바닥을 펼쳤을 때 로봇은 정지한 채로 대기보드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핑거스냅을 하는 모션을 취하였을 때 로봇은 다시 팔로잉 모드로 전환됩니다. 영상에서 보시면 이렇게 정지 상태로 변환이 된다면 사람이 프레임 밖으로 나가더라도 로봇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손가락을 튕겨주면 로봇이 팔로잉 모드로 전환됩니다. 네, 부가 안전 기능으로 저희는 로봇 카메라 영상 이외에도 외부 CCTV 영상을 통해 보행자의 행동을 인식하는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보행자가 영상에서와 같이 걷는 도중에 쓰러지게 된다면 딥러닝 모드를 통해서 쓰러짐을 인식하고 이를 요양원 관리자의 지휘와 의해 긴급 상황을 표시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프로젝트에서 저희는 다중주행 로봇 제어 시스템을 구현하였고 이를 요양원 시나리오에 적용하였습니다. 내비게이션 파트에서는 A스타 패스 플래닝을 통하여 경로를 생성하였고 장애물 패딩, 오차 보정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정확한 주행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헤이비어 트리를 사용해서 공적, 정적 장애물을 회피하였고 고착 상태에서 탈출하였습니다. 다중 로봇 제어 파트에서는 서로 다른 도메인 아이디 간의 통신을 가능하게 해서 하나의 맵에서 다수의 로봇을 제어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봇 상태별 스케줄링을 통해 다수의 로봇에게 여러 가지 태스크를 부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딥러닝 기반의 영상 인식을 활용해서 사람 추적 및 보행자 쓰러짐 인식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네, 저희 프로젝트는 6명의 인원이 다음과 같이 역할을 분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느낀 소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프로젝트 이후에 보다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장애물 회피 로직을 구현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라이다와 엔코더 이외에도 여러 개의 센서를 사용해서 로컬라이제이션에 활용해보고 싶습니다. 지라나 컨플루언스 등의 협업 툴을 사용해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로스트 토픽을 통해 GUI로 다양한 기능을 보여줄 수 있어서 재밌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라하고 한숨 쉬는 바람에 깜짝 놀랐어요. 그 팀장님께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